경희대학교에 왔습니다. 이곳 태백도장에서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한국 품새 선수들이 강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시니어 대표 선수들 강화 훈련장에는 많이 가봤지만 주니어 대표 훈련장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페어전 맞아요? 네. 아, 사이좋게 훈련하는구나. 이렇게 자세를 멋있게 유명한 거 폼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연결을 해봐. 어떤 것 주 지도하셨어요, 감독님? 예. 지금 저희 품새에서 이제 겨루기발 차기가 나오는 동작이 있는데 손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진짜 겨루기 할 때 그런 모습으로 자세를 좀 교정을 해줬습니다. 국제대회 가면 한국만 생각을 해요. 너희가 뭘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 봐주시.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영상 보고 내가 실수했는 거. 그거를 판단을 잘 해요. 몸은 가만히 있다고 큰 실수는 없는데 계속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로 깨끗한 품새가 지저분한 품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격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때리고 더 쉬면 돼. 그 좋은 예가 남단체. 공준혜와 최은희는 오늘 고려 태백 확실히 더 살려. 목치기에서 주먹에서 우주를 더 잡고. 그래, 다음 실수를 안 해. 교단체는 아까 고려는 내가 아래라고 했겠지? 예. 쓸데없는 옆천, 윈발 이런 거에서 욕심을 부리지. 태어는 큰 실수는 없었어. 큰 실수 없는데 보여지는 게 조금 약해. 발차기는 과감하게 차라고 했다는 이유가 그거야. 잘하는 건 어떻게 부각을 시켜야 돼. 그냥 멀리서 보더라도 와! 이런 느낌 나와. 가기 위한 준비들 잘 하고 스스로 멘탈 관리를 잘 하고 컨디션 조절 잘 해서 가서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수고를 많이 했어. 지난해 베트남에 열린 아시아 주니어 품새 다녀왔죠. 올해가 두 번째인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아시아 청소년 대회가 작년에는 처음 뛰는 대회였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작년에 했던 그 느낌 그대로 다시 살려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훈련 열심히 하던데 어떤 동작과 기술을 좀 많이 보완했어요? 이번에 훈련하면서 감독님과 코치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발차기 할 때 시선 보는 거 그거랑 네. 허리 스윙이랑 속도, 호흡 그런 걸 위주로 연습했습니다. 앞으로 꿈과 목표가 남다를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레바논 가서도 이번 훈련 때 지적받은 기술이나 동작들을 잘 살려서 1등 꼭 하고 오겠습니다. 내년 세계선수권 선발전 때도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해서 꼭 세계선수권도 함께 다른 선수들과 뛰고 싶습니다. 남자 단체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열심히 훈련한 모습 봤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했어요? 아무리 단체전이다 보니까 다른 부장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네. 일단은 동작의 흐름, 속도, 발차기, 타이밍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 꿈의 학교는 경희대고 경희대 가서도 좋은 선수로 활약해서 나중에 지호철 지호용 관장님처럼 훌륭한 지도자까지 하고 싶습니다. 잘 잤어요? 잘 다녀와요? 안녕하세요. 네.